어제 아래 2시간 산책하다가 두 번째 내가 발견할 걸 다, 그 많은 그 연구단지 얼마나 숲이 좋아요, 가로수길. 그걸 2시간 걸어가면서 2시간 내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뭘? 지금 이야기 이거요. 자, 또 간다발. 지금부터 간다발, 지금, 물론 여러분들 중학교도 실험 기억날 거예요. 봉숭아 중간에 잘라갖고, 줄기 잘라갖고, 잉크에 담가 놓으면 뻘겋게 올라가는 거 다 실험 다 해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간다발인데, 물관인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나가갖고, 쉬는 시간 나가갖고, 나무 간다발을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어렵다 하세요.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그걸 미리 그 자료를, 그, 후원이 이럴 때 많이 봐야 돼요. 그 간다발이 어떻게 되면.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심지어 그 다음부터 신문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요거 그려줄게요. 이쪽에다가. 무슨 이야기냐면, 요거에 요렇게 줄기가 나와갖고, 자, 요렇게 잎이 있다 합시다. 잎이 요렇게 있다 합시다. 자, 이게, 자, 따라하세요. 이게 전부 다 뭐죠? 이게, 따라서 인맥. 인맥이 뭐죠? 이거잖아요. 이게 뭐죠? 따라서 관다발. 관다발이요. 자, 옆에 놓고 잘 따라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요 인맥이 요렇게, 요 인맥이 바로 뭐죠? 물관체관이잖아요. 인맥이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와 사실은 이쪽 줄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잎이 떨어지면 요 인맥이 떨어진 요 단면이 보여요. 보이면 놀랍게도 그 인맥 떨어진 게 잎이 상당히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잎 자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잎자루가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사실은. 큰 잎 같은 이만한 잎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럼 잎자루가 잘려진 이만해요. 요 단면만 해요. 요 단면 눈에 보여요. 잎자루는 보여요. 떨어진. 잎자루 떨어진 걸 유심히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돼 있나면요. 요 그려줄게요. 잎자루가 떨어진 요 부분을, 요 부분입니다. 딱 보면. 이 모양이 다 달라요. 식물마다. 나중에 이거 갖고 분류할 수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요거에 여기 재미있어요. 자, 따라서 간다발. 이거 간다발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번들스카라 그래요. 번들스카. 예. 네. 간다발이 있었던 상처인데 이걸 번들스카라 그래요. 번들 SCAR 번들스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보는 거, 이걸.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